혹은 우리 잠깐 보내는 이 시간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또 웃으면서 그 사람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봉준은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지역 기반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지역 기반을 옮기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위대한 정치인, 21세기 융합시대의 융합지도자, 18대 정봉준입니다. 나 엄청 슬프거든. 이 사람들이 나 슬퍼할 시간을 안 줘. 나도 슬퍼야 되는데 안 줘. 갑시다. 화이팅 하세요. 어, 순이. 예. 호순이. 나오지 말고 MB 들어올 때까지 있다가. 아유, 왜 줘? 그러니까 MB를 빨리 보내면 되지. MB를 탄핵시켜서 석달 안에 보내줄게 내가. 감옥에서 때리라고? 어? 아니, 근데 싸대게. 우는 사람 한나만 그렇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참여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가도가 밀려옵니다. 이제 왔어. 가도가 밀려옵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즐겁습니다. 여 옆에 검찰 법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대해보지 못한 잡놈들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저희 식대로, 꼼수식대로 기쁘고 즐겁게 맞서주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제가 정봉준 형을 거의 한 10년간 매일 만났어요. 지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깨 춥지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정봉준 형을 보낸 사람들은 웃고 있겠죠, 지금. 따블더니 꼴 좋다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저희가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봉주가 구속됨으로 인해 이제 BBK 판도라 상자는 국민 여러분들께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 얼른 에이스 러브 좀 풀어주세요, 노래. 자, 동시 멤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꽃 두더니 자리를 앉아서 정봉준이 가는 길. 저 앞에 잠시만요. 따고.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됐다. 하나 팀.